아이고, 애기 하악질을 했어? 세상에. 아이, 발차기 그만. 발차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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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발이 어디까지 올라오는 거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아기 물범 발톱 자르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애기 키도 크지. 네, 아기 물범 발톱을 잘라주는 이유는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아기가 이제 이런 섬유류의 제품 안 쳐다봐도 돼. 애기 여기 봐. 섬유류의 제품에 이제 발톱이 껴가지고 좀 이렇게.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장난감 가지고 놀거나 이제 스크래처를 사용할 때 발톱이 걸려서 발톱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사의 겨드랑이라든지 살이 연한 부위에 꾹꾹이를 할 때 진짜 그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이제 겨드랑이가 벌집 피자가 되는 느낌이라서 그런 것도 좀 방지하고자, 집사 학대를 방지하고자 발톱을 깎아주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준비물은요, 요거 하나면 돼요. 발톱 깎기, 손톱 깎기라고 해야 되나? 발톱 깎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요게 있고요. 자, 일단 아기 물범 발톱을 좀 잘라주기 위해서는요, 심리적인 안정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뽀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발톱 자르는데 아주 비협조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뽀뽀를 이렇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이렇게 하면 이제 집사의 심리 상태가 안정화되죠. 미안해. 뽀뽀 그만할게. 자, 우리 물범의 발톱은 앞에 10개, 그리고 뒤에 8개 해가지고 합쳐서 이제 18개의 발톱이 있고요. 요거를 이제 다 잘라줘야 됩니다. 특히 엄지 발톱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애기 발톱을 한번 깎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옳지. 아이고, 잘한다. 이 상태에서 발을 잡고 발톱. 한숨 쉬지 말고 애기. 발톱을 뾰족하네요. 아주. 가지마. 부탁이야. 발톱을 이렇게 톡. 좋아요. 분홍 부분을 자르면 피가 나니까 유의해서 톡. 안 잘랐어. 발톱만 잘랐어. 잠깐. 어이야. 아이고 이쁘다 세상에. 애기 배고파? 배고프면 좀만 참아봐. 애기 맘마? 맘마 세상에? 우리 애기 맘마 좋아? 잠깐만 아들아.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배방구를 해서 심리적인 안정. 아예. 와우. 여기 유튜버 고양이잖아. 아, 유튜버. 오야, 이거. 알았어. 팡팡해. 팡팡. 이거 뒷발 팡팡.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 한 번만, 하나만 딱. 옳지. 잠깐만. 이쁘다. 아이고 괜찮다. 아이고 세상에. 자, 이렇게 물범이 약간 흥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흥분을 할 때는 껴안아 줘야 돼. 이렇게. 아, 괜찮아. 내 사랑 괜찮아. 나머지 발톱도 조금만 잘라보자 이쁘니. 우리 애기 아프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애기 잠깐만. 애기가 싫어도 이건 해야 돼. 아니 안 아프잖아 발톱은. 왜 저번부터 왜 이렇게 얼음살이야? 빨리 잘라야 돼. 아이고 애기 하악질을 했어. 세상에. 애기 아프게 한 것도 아닌데 하악질하고 어떻게 그럼 아빠가 애기 괴롭히는 줄 알잖아 사람들이. 응? 이 그럼 아빠를 딱 두 개만 자르고 나중에 또 애기 기분 괜찮아지면 자르자. 알았지? 이쁘니? 두 개만 하자. 빨리. 아이 그게 가위도 안 잡혀.
우럭이 맘마 먹을까? 이쁜이 세상에 우럭이 배고파?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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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진짜 딱 하나만. 진짜 이건 거짓말 아니야. 정말로 진심으로 이건 진짜 딱 하나만. 아 진짜 이건 딱 하나만. 아유 발차기 그만. 발차기 멈춰 멈춰 멈춰. 에이, 발이 어디까지 올라오는 거야. 아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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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알았어 그만할게. 빗발은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와우. 가자 밥 먹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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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애기 아빠랑 맘마 먹자. 아빠랑 같이 맘마 먹자. 아빠랑 같이 저녁 먹자 이쁜이. 응 그렇지. 볼까 봐. 응. 36살 맑다 그치? 한창 어른스러워야 할 나이의 허집사는 오늘도 아들의 사료값을 벌기 위해 카메라 앞에 쪼그려 앉아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먹고 살기 힘들다. 여러분이 광고를 스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허집사의 정상적인 한 끼를 위한 밥값이 조금씩 정립됩니다. 창피해. 이 가여운 아저씨를 위해 스킵 버튼 멈춰. 멈춰! 일로 와봐 이쁜이. 멈춰! 자 우리 그러면 뒷발 마저 깎아보자. 우리 아까 전에 깎다 말았잖아 그치 이쁜이? 아이고 이쁘다 세상에. 아이고 얌전하기도 해라 이쁜이가 세상에. 발 밀어내는 거 봐 얼마나 좋으면 세상에. 야,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 이거 고정. 고정했어요. 금방 깎을게. 옳지 잘한다. 아이고 얌전해라 우리 이거 밥 먹으니까 얌전해졌네. 옳지 금방 끝난다 금방 끝난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잘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이뻐 우리 애기 세상에. 이제 엄지발톱만 깎으면 돼 여기. 앞발 엄지만 깎으면 돼. 아이고 어쩜 이렇게 얌전해 갑자기. 세상에 밥 먹었더니 애기가 기분이 괜찮았구나 세상에. 와우. 우리 애기 진작에 밥부터 먹이고 밥부터 먹이고 잘리고 이렇게 얌전히 자르는 걸 세상에. 아빠가 밥도 안 주고. 아이고 이쁜이 우리 맘마쟁이를 세상에. 미안해 아빠가. 아이고 우리 이쁜 아기 뿌띠물 범 세상스. 아이고 잘했어 사랑. 아빠 이거 발톱 치워줄게. 애기 저 가가지고 놀고 있어봐. 자 가자 출동 잘했어요 가자. 그 이뻐.